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앙리 마티스의 채플이라고도 부르고 샤펠 드 호제라고도 부르는 교회에 와 있는데요. 요 바로 옆에 생폴드 봉스 그리고 봉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채플 앙리 마티스가 초창기 교회 건설부터 이 스탠드 글라스 그리고 신부님의 옷까지 디자인했던 이 채플을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흔히 마티스 교회로 알려진 샤펠 드 호제어는 흰색과 푸른색의 지붕과 철제 십자가와 금 도색된 불꽃이 없었다면 교회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남부의 따스한 햇살을 가득 받는 양지바른 곳에 다른 건물들과 완전하게 어우러져 있죠. 이 예배당의 출입문인데요. 도미니크 성인과 아기 예수랑 함께 있는 성모 마리아를 정말 단순하게 표현했네요. 앙리 마티스가 말년에 열정과 예술혼을 담아서 작업한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 대생, 사진을 비롯해서 마티스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와 이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입는 예복까지 볼 수 있는 곳이죠. 72세였던 1941년 큰 수술을 받고 요양차 니스의 레지나 아파트에 머무르는데 당시 간호학교 다니던 모니크 부르주아를 1942년 간병인으로 채용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죠. 장시간 대화를 통해서 우정을 쌓으면서 마티스의 모델로 여러 점의 대생과 네 점의 유화를 남기기도 하죠. 도미니크 수녀회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문제가 많아서 1947년 새로운 예배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는데 자크 마리 수녀가 성모 마리아 승천하는 장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고자 스스로 스케치한 대생을 마티스에게 보여주면서 자문을 구하다가 마침 예배당 건설을 맡은 해시계의 신부와 마티스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데요. 신부와 만난 다음 날 마티스는 자크 마리 수녀에게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예배당의 전체적인 설계와 디자인까지 맡으면서 예술가의 혼을 쏟아 넣은 최후의 걸작이 탄생하게 되죠. 남쪽 벽면에는 지중해를 상징하는 푸른색, 신의 선물인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과 뜨거운 남프랑스의 햇살을 상징하는 노란색 이 세 가지 색으로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실 수가 있죠. 제단 배경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제작하였고 흰색 벽면에 붙여진 타일에는 검은 윤곽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진 도미니크 성자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다른 편에는 번호를 따라가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1943년 연합군이 니스를 폭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급히 니스를 벗어나서 시골 마을 방스의 르 헤브 즉 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모니크는 수녀가 될 것을 서원하고 1944년 도미니크 수도의 아베롱 수녀원으로 들어간 사건이 마티스에게는 아주 강한 충격으로 남았답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모니크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1946년 9월에 자크 마리 수녀라는 이름으로 방스에 위치한 도미니크 수녀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되죠. 실질적인 교회 건설은 1950년 한 해에 끝나고 1951년 6월 25일 니스의 레몽 주교에 의해서 예배당이 축성식을 갖고 마티스는 1954년 11월 3일에 사망해서 니스에 있는 묘지에 안장되었고 자크 마리 수녀는 2005년 방스에 묻히죠.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남몰 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몽바야즈.